함께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에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이 검찰에 뭔가 건네준 게 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네.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두 번째로 검찰에 갔죠. 첫 번째는 자진 출석이었고 네. 두 번째는 소환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두 번째로 검찰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어허.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검찰에 안희정 전 지사가 제출한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일관되게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소위 애정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증거자료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보도에 따른다면 예상을 하는 바 그 사진의 안에는 피해자들 중 하나겠죠? 그 뭐 피해자들 모두와 사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 중에 일부와 안 전 지사가 함께 뭐 예를 들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김 교수님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한 것으로 취재 기자가 지금 전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해당 언론은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 즉 피해 여성 두 여성 중에 어떤 여성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만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그렇다면 봐라 내가 강압에 의한 관계였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거나 다정한 포즈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 혹시 이런 점을 강조를 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점에서는 네. 검찰은 일단은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을 본다면 사실은 제출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안 전 지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위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가늠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관계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의 경우 정말로 합의가 되는 서로 간에 된 상황이었고 서로가 최소한도 호감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안 전 지사는 그런 강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계에 의한 부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본인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출장을 갔으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 모여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본인이 네.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네. 그러나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네 차례에 걸쳐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장면마다는 또 다르거든요. 분명하게 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은 그 사진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네. 안 지사는 최소한도 본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로서 네. 제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명규 원장이 물론 지금 자료 사진도 보여드립니다만 실제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쭉 보면 보세요. 지금처럼 유권자들 시민들하고 그 같이 사진 찍자는 요청에 저렇게 응하는 지금 셀카도 많이 찍고요.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진만 제출했는지 사진도 제출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뭐 안 전 지사가 피해자들한테 뭐 호의해서 좀 뭐 선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런 뭐 증거라든가 뭐 영수증이든지 아니면 안 전 지사가 뭐 카톡으로 본인도 뭐 본인의 마음과 호감을 표시하고 저도 호감하는 게 있으면서 사진도 보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일반적으로 어떤 뭐 일반적인 어떤 뭐 다정한 뭐 분위기 사진으로도 족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다른 아무 증거도 없이 사진만 보냈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연인 사이가 아니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라면은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최단비 변호사님 법률적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사진이 어떤 건지는 지금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도대로라면 그걸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떤 애정에 의한 행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최명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사진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친밀감 있는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인 사진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통은 이제 위력에 의한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자면 성적인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성범죄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를 경찰이나 검찰에 볼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러한 범죄가 있었다는 일시 장소 이후에 그러니까 일시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진의 일자가 그렇게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소의 일시와 장소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친밀한 관계이다. 근데 그것이 공적인 자리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둘이서 다 따로 사적인 장소에서 일시 장소 이 범죄 일시 장소 이후에 여전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 표정이라든지 어떤 태도와 같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네. 정확히 스킨십이 없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지사 측에는 유리한 증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최명경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써달라 정도의 증거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최명경 장님. 네네. 근데 저는 이 사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나하. 특히 그게 만약에 안희정 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또다시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갖다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저는 뭐 변호인단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우리도 추측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에서. 지금 이런 보도를 보면요. 김 교수님, 안전지사가 지난 9일 기습 출석, 자진 출석 이후 열흘 만에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나왔잖아요. 그 열흘 동안 법률 대리인과 많은 걸 준비했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준비를 했겠죠. 네.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 대선주자, 사실상 청와대에 근접했던 대선주자에서 일시에 성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사상 최악의 스캔들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본인은 그 속에서 최소한의 본인의 자리를 지킬 것들. 그래서 뭐 2차 소환 때 아무래도 국민께 죄송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피의자들에게도 고소인들에게도 사과한다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도 본인은 과거의 행적들 과연 내가 본인은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행적들을 아마 쭉 돌아봤을 거고요. 아하.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뭐 사진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아마 검색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했을 텐데 네. 안 전 지사는 역시 이것이 마지막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마지막 탈출구다. 아하. 여기서 만일의 경우 합의가 아니고 정말 위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네. 본인은 사실상 뭐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고민들을 지난 열흘 동안 했고 마음의 준비를 다 잡고 법률적인 준비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최단미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구속영장은 저희가 앞서서 요건들을 보셨지만 일단 현재는 고소한 피해자 두 명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세 번째 피해자도 있다. 하지만 아직 고소나 고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명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 한 명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고 위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접촉하고 피해자들을 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조금 더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의견이 기운 상태로 보이고 네. 하지만 반대로 안 전 지사 측의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일관되게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자직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식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검찰이 부르면 부를 때마다 나가는데 왜 구속을 하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이 검찰에 뭔가 건네준 게 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두 번째로 검찰에 갔죠. 첫 번째는 자진 출석이었고 두 번째는 소환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두 번째로 검찰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검찰에 안희정 전 지사가 제출한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일관되게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위 애정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증거자료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보도에 따른다면 예상을 하는 바 그 사진의 안에는 피해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 중에 하나겠죠? 피해자들 모두와 사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 중에 일부와 안전지사가 함께, 예를 들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김 교수님,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한 것으로 취재기자가 지금 전해왔는데, 그렇다면 이 해당 언론은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 즉 피해 여성 두 여성 중에 어떤 여성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만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그렇다면 봐라, 내가 강압에 의한 관계였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거나 다정한 포즈에 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 혹시 이런 점을 강조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점에서는 검찰은 일단은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을 본다면 사실은 제출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안 전 지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위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가늠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관계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의 경우 정말 합의가 서로 간에 된 상황이었고 서로가 최소한도 호감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안전지사는 그런 강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계에 의한 부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본인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출장을 갔으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 모여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본인이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네 차례에 걸쳐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장면마다는 또 다르거든요. 분명하게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은 그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안 지사는 최소한도 본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로서 제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명규 원장님, 물론 지금 자료 사진도 보여드립니다만 실제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쭉 보면 보세요. 지금처럼 유권자들, 시민들하고 그 같이 사진 찍자는 요청에 저렇게 응하는, 지금 셀카도 많이 찍고요.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진만 제출했는지 사진도 제출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안전지사가 피해자들한테 호의해서 좀 선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런 증거라든가 영수증이든지 아니면 안전지사가 카톡으로 본인도 본인의 마음과 호감을 표시하고 저도 호감하는 게 있으면서 사진도 보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어떤 다정한 분위기 사진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아무 증거도 없이 사진만 보냈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연인 사이가 아니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라면은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최단비 변호사님 법률적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사진이 어떤 건지는 지금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도대로라면 그걸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떤 애정 관계에 의한 애정에 의한 행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최명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사진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친밀감 있는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인 사진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통은 이제 위력에 의한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자면 성적인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성범죄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를 경찰이나 검찰에 볼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러한 범죄가 있었다는 일시 장소 이후에
그러니까 일시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진의 일자가 그렇게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소의 일시와 장소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친밀한 관계이다. 근데 그것이 공적인 자리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둘이서 따로 사적인 장소에서 일시 장소, 이 범죄 일시 장소 이후에 여전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태도와 같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네. 정확히 스킨십이 없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지사 측에는 유리한 증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최민경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수 있는 정도